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무안의 한우 농장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병됐습니다. 전라남도가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첫 외부 행보로 오늘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진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 20여 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구 이태원 참사 일주기를 맞아 지역에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21년 전 조사에 비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성군에서 가장 사람들이 모이는 보성 읍내입니다. 기차역이 있어 보성에서 번화가지만 청년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70, 80대 노인들입니다. 젊은 여자들도 없고 젊은 남자도 없고 다 노인들만 있어. 60이면 젊은 사람이. 읍내에서 벗어난 다른 마을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주민 대부분이 70, 80대로 마을을 떠난 주민들이 살던 빈집이 눈에 띕니다. 한때는 300명이 넘는 주민이 살았던 이 마을은 어느새 인구가 97명으로 줄어 곳곳에 빈집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성군은 나름대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좀 감지가 되면서 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청년층 인구의 유출을 좀 막고, 그다음에 외지에 있는 청년들을 좀 끌어 들어와서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호남지방통계청이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가속화 현상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65살 이상 고령 인구 대비 20살에서 39살 여성 인구로 지방 소멸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평가했습니다. 분석 결과 전남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전남 8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었는데 20여 년 만에 1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고흥의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0.1로 가장 낮았는데 65살 주민 10명 중 1명이 20살에서 39살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청년 주민등록 인구 대비 전출한 인구로 나타내는 청년 순이동률도 나주와 무안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 청년 인구 순유출 추세를 보였습니다. 청년 유출 현상을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더 악화될 걸로 우려가 된다. 한편 광주의 소멸 위험 지수는 0.87로 소멸 주의 단계였고 5개 자치구 중에서는 동구의 지수가 0.63으로 소멸 위험이 가장 높았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단풍도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이른 오전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광주 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진 만큼 항공기 운항 정보 더 꼼꼼히 확인하셔야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가시거리가 많이 짧아져 있습니다. 한 평의 가시거리 120m, 보성 180m까지 좁혀진 만큼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을 마주할 수 있겠고요.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1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2도로 낮 동안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무안에서 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육장에 대한 긴급 살처분 작업과 함께 추가 확진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장 출입구에 긴급 방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무안군의 한 축산 농장에서 키우던 한우 한 마리가 럼피스킨병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전남철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무안 한우농장 인근에서는 방역복 차림의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주가 전날 축산당국에 의심 증상을 신고했는데 하루 만에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좀 기운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좀 열감도 많이 있고 두더기를 난다.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한우 134마리는 긴급 살처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반경 10km 이내의 소사육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을 내리고 소독과 임상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600여 개 농장에서 2만 2천여 마리의 소에 대한 예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가 의심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처분하는 게 적합하거든요. 통제서 같은 것을 해가지고 주변에다가 통제처서를 그렇게 해갖고 간이로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전라남도는 목포와 해남, 영암 등 서해안벨트 인근 9개 위험지역과 나주 등에서 사육 중인 29만 마리의 소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오늘 오전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 등과 함께 첫 외부 활동으로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5.18 공법 3단체와 5월 정신 헌법전문수록과 관련해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국민통합과 당내 비주류 끌어안기, 호남민심을 아우르는 서진정책으로 풀이됩니다. 5.18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5월 정신의 헌법전문수록과 국가유공자로서의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젯밤 8시 반쯤 광주 북구 오룡동의 한 공원에 주차돼 있던 캠핑카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엔진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7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에서 각각 의대 유치를 염원해온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통합의과대학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 방안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의사 인력 부족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각 의과대 증원 수요를 먼저 조사하겠다며 지역 의대 신설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지역 의대 신설 계획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지역의 의료 인프라 현황과 수요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역의 의료 인프라 현황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 의대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 의대 신설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은 나오지 않은 상황.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해 의과대를 신청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의대 신설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남의 두 대학이 별도로 유치에 나서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목포대는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적극 지지의 뜻을 밝혔지만 순천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일 안을 만들어서 단과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캠퍼스는 어디다 하고 상급병원은 어디도 하고 구체적인 안들을 대학에서 만들어주면은 훨씬 더 정부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지난 6월 양 대학이 전남 의대 설립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지만 구체적 협력이나 논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현재 각각 활동하고 있는 양 대학과 지자체, 의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도민 의대 유치 추진위를 구성해 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시를 대표하는 최고의 도시 브랜드는 민선 6기에 시작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민선 8기 광양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태아에서 노년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생애복지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년 살기 좋은 지역 조사에서 광양시가 호남권 1위에 올랐습니다.
또 일부 인터넷과 SNS 등에도 전국에서 살기 좋은 30개 도시에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포함되는 등 광양시가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과 함께 젊은 도시, 활력 있는 도시 이미지입니다. 그 이유로는 양질의 일자리, 높은 주택 보급률, 충분한 공용 주차장, 공공 산후조리원 유치, 청년층 공공 임대주택 등 주거 환경이 날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촘촘하고 두터운 생애복지 플랫폼이 사회 안전망으로 작용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광양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에서 더 나아가 태아에서 노년까지 촘촘한 복지 체계를 갖춘 차별화된 복지 구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 각 부서로 흩어져 있는 세대별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내년 말까지 복지 분야 비전 선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자치단체도 관심 갖지 않는 5, 60대 중장년기를 위한 은퇴 후 재취업 등 맞춤형 복지 시책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일생이 행복한 인류 복지도시 브랜드 구축입니다. 올해 7월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복지부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감동시대 추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신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광양시는 또 이 같은 다양한 세대별 복지 시책을 시민들이 직접 찾아서 향유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자체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복지 플랫폼이 광양시의 차별화된 복지도시 건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광주시의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159명이 희생됐음에도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꼬리 자르기식으로 끝났고 국회 국정조사는 행정부가 협조하지 않아 반쪽짜리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난 6월 국회의원 183명이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재발방지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투자사와 스타트기업 등 47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하는 2023 광주 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창업 페스티벌에는 대기업 개방형 혁신 전략과 1대1 비즈니스 상담, 투자 유치 기업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광주시는 또 지역의 창업 문화를 확산하고 창업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경남 남해안의 굴 작황은 양호했던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통영 굴수협에서 열린 첫 경매에서는 지난해보다 출하 물량이 줄었지만 가격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MBC 경남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FDA 청정 해역인 경남 남해안은 굴 양식 면적이 3,500여 헥타에 이릅니다. 수확을 마친 핵굴이 자루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올해 굴 작황은 태풍으로 인한 탈락이나 자연 폐사가 없고 비만도도 양호한 편이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빈산수가 약간 발생해서 폐사가 있긴 한데 수확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산물이 지금 판매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아주 큽니다. 거대한 그물에 가득 담긴 굴이 작업대로 옮겨집니다. 바쁘게 손놀림이 오가고 바구니에는 알굴이 쌓여갑니다. 굴 까기 작업은 무게 단위로 환산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습니다. 굴 까기가 시작되면 돈이 돌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생깁니다. 고생하는 것만큼 수입도 되고 해. 뭐 애들 다 뭐 대학까지 다 공부시키고 뭐 가정 사이에 다 보탬이 되고. 생굴을 실은 트럭들이 분주히 드나들고 경매장은 어느새 굴 상자로 가득 찹니다. 지난해 도입한 전자경매. 중도매인은 전자식 입찰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봉지에 든 굴을 확인하고 경매사가 신호를 보내면 순식간에 낙찰 가격이 전광판에 표시됩니다.
올해 초매식에 나온 물량은 52톤으로 지난해보다 40톤이 줄었습니다. 가격은 10kg 기준 8-9만 원 선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샘플로 돌려가지고 안전성이 보장될 때 우리 조합으로 팩스로 줍니다. 안전하다 하면은 굴을 경매를 해가지고 소비를 시킵니다. 올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파동과 극심한 경기 침체가 겹쳐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보통 초매식 전에 하던 가격매를 건너뛰었습니다. 어민들은 위축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 정성으로 키운 굴이 제 가격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매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포항에만 천여 마리에 이릅니다. 이런 유기동물들이 새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유기동물 입양센터가 포항에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에 새롭게 문을 연 유기동물 입양센터. 고양이를 입양하러 온 모녀가 입양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새 가족이 된 고양이와 인사도 나눕니다.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 펫숍이 아닌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찾았습니다. 예전부터 고양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돈 주고 생명을 그냥 받는 것보다는 유기묘를 입양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데리러 오게 됐습니다. 센터를 방문한 학생들은 강아지와 함께 잔디밭을 산책합니다. 강아지와 눈을 맞추고 직접 교감을 하며 반려동물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재밌고 저 한편 마음이 아프고 또 좋은 주인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딱 와보니까 강아지들도 불쌍하고 귀엽기도 하고 나도 그냥 와가지고 여기서 몇 마리 입양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포항에서 버려지는 동물은 매년 약 천여 마리. 입양되는 비율은 유기견의 경우 절반에도 못 미치다가 지난해 50%를 겨우 넘긴 수준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포항시가 직접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열었습니다. 이곳 포항시 유기동물 입양센터는 이렇게 버려진 강아지와 고양이 10여 마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동물보호센터보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직접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며 입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뭐 산책도 경험하시고 또 이게 입양 정보도 더 많이 받아서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800만 시대.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움직임에 지자체들도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밥 한 끼 사 먹기 부담스러운 요즘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데요. 나아가 2,000원의 저녁밥까지 등장했습니다.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 세 끼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MBC 충북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저녁 시간이지만 대학교 학생 식당 바깥까지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단돈 2,000원에 제공되는 저녁밥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첫날을 기념해 저녁을 공짜로 제공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든든하게 먹어서 이제 이후에 또 중간고사 잘 보려고 또 이렇게 왔거든요. 돈도 사실 이제 학생이라서 많이 부족한데 이게 좀 싸게 먹을 수 있어서 부담도 덜 되고 시험에도 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덮밥 한 그릇에 국과 반찬까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알차게 구성됐습니다. 퀄리티가 너무 좋고 또 학생들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녁밥 부담도 덜 되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충북대가 지난달부터 단돈 1,000원에 제공하던 아침밥을 저녁밥까지 확대했습니다. 월세, 학원비 등 안 오른 게 없는 요즘이지만 학교에서는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 세 끼를 해결할 수 있게 돼 든든합니다. 아침밥을 거르게 되면 좀 많이 1교시 때 출출한 편이었는데 가격도 싸고 일찍 챙겨 먹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지속 가능 여부입니다. 연간 저녁밥 지원에 필요한 예산만 1억 원. 아침밥은 정부와 지자체가 1,000원씩 보태지만 저녁 밥값은 외부 지원이 없어 대학의 재정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동문회와 외부 기관을 상대로 모금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저녁 먹고 집에 가지 말고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도 좀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자기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좀 고민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로. 1,000원의 아침밥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대학은 모두 144곳. 충북에서는 5곳뿐입니다.
이 중 저녁밥까지 지원을 확대한 곳은 서울대를 제외하면 충북대가 유일합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전라남도 동남아사무소는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의 대형 유통업체인 윈마트에서 전남 배 판촉 활동을 펼칩니다. 윈마트는 베트남 전국에 123개 대형 유통매장과 2,500여 개 편의점을 보유한 베트남 내 최대 유통업체입니다. 전남산 배는 올해 9월 말 기준 224만 달러 규모가 베트남에 수출돼 김, 전복 등과 함께 수출 상위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제 열린 2023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가 20만 명이 넘는 구름 인파 속에 미항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불꽃축제는 그제 오후 8시부터 1시간가량 개막식과 불꽃쇼,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고 이순신 광장과 종포 해양공원 등 여수항 주변 곳곳에서 20만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별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치러졌습니다. 여수시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셔틀버스 운행이 다소 미흡했지만 불꽃축제가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어가면서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이른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광주공항에는 오늘 오전 8시 30분까지 저시정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항공기 운항 정보 더 꼼꼼히 확인하셔야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가시거리가 100m대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 안개가 걷히고 나면 더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1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22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낮 기온 영상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해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 곡성에서 7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여수 13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